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문제 7회 하도록 할게요. 부록 자료에서 작업 파일 들어가서 기출 유형 문제 7번에 해당되는 파일 불러와 주세요. 현재 암호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서 열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저희 C 드라이브 WP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야 되죠. 자, 이 폴더 찾아가서 여러분 수험 번호 입력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세요. 이제 작업할게요. 편집 용지 설정을 위해서 F7 키를 한번 눌러 주세요. 그리고 용지 종류 A4 국회판, 용지 방향 세로, 그리고 용지 여백 위쪽에서부터 탭키 누르면 이동합니다. 입력하면서 10, 10, 왼쪽 오른쪽 20, 20, 그리고 머리말 꼬리말 10, 10, 그리고 제보는 0 해서 자, 이 왼쪽 오른쪽만 20이에요. 제본 0이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쪽탭 가서 여기에서 쪽 테두리 배경 클릭하고요. 실선으로 선택. 그리고 크기는 0.5mm 선택. 그 다음 색깔은 초록이라는 거 선택해야죠. 자, 초록을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클릭한 다음에 선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하지 말고요. 바깥쪽 모두 테두리 나오게 하고 종이 기준이 아닌 쪽 기준 적용 쪽은 첫 쪽만 그다음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커서 제일 위쪽에 놓은 상태에서 이제 머리말 만들기 할 거예요. 쪽 메뉴에서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양쪽 선택 만들기 그리고 타이핑해서 글자 입력해 주시고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자에 대한 글꼴 설정해야 되죠. 바탕 글꼴 자,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 글자에 대한 거12 포인트 엔터 그리고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머리말 꼬리말 닫기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다시 커서 원위치 돌아왔죠. 이 상태에서 이제 쪽번호 삽입할 거예요. 번호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고 오른쪽 아래 그리고 번호 모양은 대문자 ABC 줄표넣기 체크 시작번호 이제 세 번호로 시작해서 6으로 지정하고 넣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글상자 여기 위쪽에 나타나게 할 건데요. 글상자를 위해서 입력해서 글상자 클릭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Alt키 눌러서 글상자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개체 속성에서 이제 기본 탭부터 할 건데요. 너비 지정되어 있는 걸140, 높이도 지정되어 있는 걸 15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 체크해 주세요. 이제 여백 탭 가주세요. 바깥 여백 중에 위쪽은 3, 아래쪽은 5mm 지정하고 왼쪽 오른쪽 0 상태로 놔두고요. 선탭간 다음에 선 종류 여기는 실선 1.5mm 지정을 해 주시고요. 선 색깔 여기는 노란색이죠. 자, RGB 색깔 확인해서 이렇게 해 주고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 둥근 모양이라는 거 선택. 그리고 이제 채우기 탭 가서 여기서 무늬색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색에서 무늬색만 바꿔주면 돼요. 연한 올리브색인데요. 색깔 찾기 힘드니까 여기에서 RGB 값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무늬 모양도 해줘야 돼요. 설정한 다음에 무늬 모양은 여기에서 지금 수평선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설정 눌러주세요. ESC키 한번 눌러주고 글자 안에 입력할 수 있도록 안에 클릭하고 글자를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이 글자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HY 헤드라인 M 선택 그리고 23 포인트 엔터 엔터키 눌러주고요. 그 다음 이제 색깔 바꿔야 돼요. 여기서 다른 색 검은 군청 이름이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RGB로 이렇게 입력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문단 모양은 가운데 정렬해주고, 그 다음 여기 바깥에서도 이 글상자 가운데로 있나 확인해주시고요. 이제 글상자 아래쪽에 미리 만들어진 거 편집할게요. 참고사항 이거. 자, 마우스 이렇게 됐을 때 더블 클릭하면 바로 개체 속성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기본 탭 가서 여기 위치를 글 앞으로라는 거 선택. 그리고 가로 위치는 종이의 가운데의 기준 0mm 선택. 세로 위치는 종이의 아래 기준의
70으로 지정을 해주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아, 선택도 가야 되네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 반원 눌러주고요. 채우기 탭 가서 여기서 그라데이션에서 추락이라는 거를 찾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커다란 거 Alt 클릭한 다음에 개체 속성 해도 되고요. 아까처럼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와도 돼요. 이번엔 채우기 탭 가서 색 채우기 없음 선탭 가서 선색을 남색을 선택을 해요. 자, 이렇게 가서 남색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굵기는 0.5mm 지정. 그리고 이제 글상자 탭 가서 세로 정렬을 가운데 정렬 선택 설정을 해 주시면 색깔이 지금 거의 안 보이죠?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선색에서 색깔 지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자, 선이 없음 상태라서 그렇죠. 선을 실선으로 바꿔야지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설정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5번에 해당되는 1번, 2번 항목 바꿀게요. 블록 설정 해 주시고요. HY 경고딕이라고 입력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초록 색깔. 자, 여기에서 초록 색깔 선택. 문단 모양 Alt-T 아니면 바로가기에서 문단 모양에서는 문단 위 간격 10, 문단 아래 간격 5 지정을 하고 설정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블록 설정 없애고요. 커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Alt-C 이거 선택 복사 다시 밑에 이 프로그램 계열도 똑같이 블록 설정해서 Alt-C를 눌러서 모양을 복사를 해주세요. 6번 지시 스타일 지정할 거예요. 자, 어디 할지 알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F6키 눌러서 스타일 창 나오게 하고요. 여기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글머리표라는 이름부터 입력하고요. 문단 상태에서 문단 모양 왼쪽 여백 10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단 위 간격은 3, 문단 아래도 3 지정을 해주고 최소 공백 80% 이렇게 해주세요. 설정 글자 모양 누른 다음에 여기는 바탕이라는 글꼴 찾아서 선택 그리고 위에서 글자 크기는 13포인트 지정 설정 문단 번호에서는 해당된 모양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거 설정을 해주시고 추가 이제 하면 돼요. 글머리표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고요. 여기 밑에 것도 역시 블록 설정한 다음에 서식에서 글머리표 지정하면 스타일대로 바뀐 게 보일 거예요. 이제 그림 삽입할게요. 그림 삽입을 위해서 다시 위쪽 가주시고요. 자, 여기 끝에다 그냥 놓고 할까요? 아무데나 커서 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입력 그림 클릭을 해주시고요. 해당된 이미지 저장되어 있는 폴더로 찾아간 다음에 07img 파일 문서에 포함으로 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림에 대한 설정 해줘야 되죠.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백 캡션 탭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바깥 여백의 왼쪽만 5mm로 지정을 하고요. 선탭으로 간 다음에 여기선 실선으로 먼저 지정하고 이거는 0.12mm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그림 탭으로 가서 확대 축소 비율을 70%로 똑같이 가로 세로를 지정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해주세요.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 드래그해서 여기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요. 자, 지금 네, 여기다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조금만 더 아래로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바로 8번에 해당되는 각주할 건데요. 여기 단기 속성 과정 운영 뒤에 커서를 놓고 여기에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해서 각주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각주 내용 그대로 입력해야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바로 블록 설정한 다음에 각주에 해당되는 글꼴 도둠이라는 거 선택 그리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선택 블록 설정 없애서 그 다음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여기에서 기호를 원 안에 있는 1, 2, 3으로 선택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닫기 눌러서 빠져나오면
다시 원래 각 주번호 있는 대로 나타나죠. 이제 문자표 입력할 거예요. 특강 프로그램 편성 맨 앞에 커서 놓고요. 컨트롤 F10 해서 원하는 글자 찾아서 클릭해서 넣기를 해주고요. 뒤에도 컨트롤 F10 해서 똑같이 그 글자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블록 설정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거 글자 HY 헤드라인 M 선택해 주시고요. 14포인트 밑줄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표 제목은 끝났고요. 표 캡션 지정할 거예요. Alt 누른 상태로 표를 클릭하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캡션 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표 1이라는 것 나타났죠? 이거를 블록 설정한 다음에 그대로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나타나니까 오른쪽 정렬로 위치 바꿔주세요. 다시 표를 Alt 누른 상태로 클릭해서 이번엔 개체 속성 들어가 볼게요. 여백 캡션 탭에서 위쪽에 나타나게 해주고요. 그리고 개체와의 간격이 3으로 되어 있는데요. 2로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표 편집할 건데요. 이 여기에 첫 번째 열 강좌 명이라는 거에서 밑에 교육비 합계까지 블록 설정해 주고요. 여기서 문단 모양 들어간 다음에 배분 정렬 선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목행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C키를 눌러서 색깔 면색을 다른 색 지정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닫아주시고 블록 설정을 표 다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이번엔 L키 눌러서 테두리 탭으로 가서 여기 테두리 첫 번째 거 실선 0.3mm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안 된 상태에서 위와 아래 선택 다시 이제 선 없음 선택한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세로 쪽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누르고 다시 제목행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L키 누른 다음에 이중 실선 그 다음 굵기는 0.5 상태로 놔두시고요. 아래쪽만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대각선 나타날 곳 블록 설정해서 다시 L키 눌러서 대각선으로 가서 똑같은 모양 찾아서 설정을 눌러주면 돼요. 이제 교육비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아래까지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를 해주면 이게 50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계산식까지 13번까지 다 끝이 났어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동아리 천체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아래 내용들까지 모두 다 표 바로 위까지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각 줄들에 있는 한자들도 모두 바꾼 상태죠. 자, 그러면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글자 크기 12포인트로만 바꿔주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단 모양 가서 첫 줄 들여쓰기를 12포인트 지정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블록 설정 없애주시고 제일 끝에 있는 마침표 뒤에다 커서 놓고 이제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입력해서 표 눌러서 표 계산했죠? 몇 줄 몇 칸인지요? 8줄 4칸 만들어주고 너비와 높이는 모두 임의의 값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비는 163, 높이도 63으로 지정을 해주고 기타에서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한 상태로 만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셀 합쳐지는 거 감안을 해서 글자들을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모두 입력했다면 셀 전체를 블록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도둠이라는 글꼴로 바꿀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11포인트로 1포인트 키워주고요. 그 다음 이제 ESC키 없애주시고요. 셀 합치기 할 부분 합쳐주세요. 해서 셀 합치기 M키 누르면 빠르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셀 합치고 여기도 자 이렇게 셀 합쳐주고요. 활동 내용도 모두 셀 합치기 해주시고 밑에는 합치기 할 거 없고요. 이제 가운데 정렬할 부분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시간에서부터 여기 3시간까지 해주고요. 구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택해주고 교육 내용과 장소도 가운데 정렬을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더 이상 할 거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셀 너비 각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아직 두 줄로 된 거
이 너비 조절 안 했네요. 너비 조절부터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해 주고요. 나머지 셀들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뒤쪽은 안 해줘도 되면 그냥 놔두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블록 설정 전체 한 다음에 셀 높이를 갖게를 한 번만 해주고요. ESC키 눌러서 블록 설정 없애고 이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다음 문제 8번 문제 하도록 할게요.